들어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파엠 1, 2, 3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0987번님이 스포츠 여신 다영아나 요즘 제일 관심 가는 종목은 뭔가요? 자 수요일엔 다정한 다영씨 수다요정 SBS 김다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일단은 스포츠 여신 요정. 자 그 어떤 수식을 갖다 붙여도 부족하죠. 일단 감사합니다. 요즘 제일 관심 가는 종목은?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뭐 축구 야구는 워낙에 인기도 많고 요새 직관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네네. 어 근데 이게 제가 스포츠 투나잇이라는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막 쇼트트랙 선수 만나면 아 쇼트트랙 이렇구나. 아. 피겨 선수 만나면 아 피겨가 이렇지. 아 지금 불안한데요. 결국 없는 거 다 좋아한다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매주 매주 선수님들을 만나면은 너무 그쪽에 푹푹 빠져드니까. 아 모든 스포츠를 다. 맞아요. 아, 그쵸, 스포츠 시장에서 네. 모든 종목을 다. 다 알아야 되니까 다 알아야 되고 다 관심이 가고. 제일 만나고 싶은 스포츠 스타는? 제 만나고 싶은 손흥민 선수? 저도요. 그때 나 손흥민 선수 못 만나봐가지고. 아 네. 궁금하잖아요. 또 되게. 손흥민 선수 SBS 온다면 저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러만 가겠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서지현님이 보는 라디오 보라보는데 우리 초딩 딸내미가 이 언니 너무 예쁘다. 아이돌 그룹명이 뭐냐고 묻네요. 그래서 제가 철파엠 센터라고 했어요. 아 철파엠. 아. 철파엠이란 그룹이 있어. 제가 센터인가요? 그 센터죠. 네. 철업디는 무슨 담당이에요? 저는 약간 비주. 비주. 통했네, 통했네. 아니야, 저는 메보죠, 메보. 아, 메인보컬이에요. 메인보컬, 아, 메인보컬 좋다. 비주 담당해주시고 아. 우리 파트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에 제대로. 네. 네. 0202번님도 다섯 살 딸이 언니 머리 예쁘대요. 아. 언니처럼 묶어달라는데 어떻게 묶는 거지? 아빠 아, 이거, 몰라 하셨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 아기들 머리 묶으실 때 눈 11시 10분 되게 이렇게 꽉 아, 이렇게 올리는구나. 올리면 이렇게 쫙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11시 11분을 한 거예요? 네, 11시 10분. 11시 10분으로. 아 좋아요. 11시 11분이면 짝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사유님이 근데 두 번 같은 스튜디오 맞는 거죠. 진짜 얼굴색이 꼭 다른 곳에서 방송을 같아요. 그거. 근데 저도 항상 궁금해. 볼 때마다 왜 그렇지? 이게 조명이 저쪽으로 가서 근데 이현희 씨 왔을 때 완전 티 났었거든. 저기 하 이현희 씨 하얀 데다가 저는 술을 안 마셨는데도 술통이라고 그냥. 왜 그럴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빨갛지 않거든요. 심지어 옷이 노란 레몬색인데도 이래요, 여러분. SBS DJ 속도 좀 불가사예요. 네. 미스터리예요. 진짜. 아. 나중에 이 자리 이렇게 바꿔서 한 점 앉아봐요. 그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 있으면 빨개지는지. 좋아요. 궁금하다. 장의진님이 김대영 아나운서 불어로 부르는 밤양갱 철가루에게도 들려주세요. 너무 중독적이라 잘 때마다 듣고 있어요. 아 이거 잠깐 살짝 하셨나요? 아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 강추 먹게 돼 주수병 투디세 투 뭐더라? 까먹었어. 저는 I don't know 몰라요. 아 제가 그 불어로 불어 표현 그 알려드리는 그 계정에서 그쵸, 뭐 부른 적이 있는데 있죠. 그러면 한두 달 전에 불러가지고 까먹었어요. 그러면 한두 달이 까먹으셨으니까 이번 주 연습 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아, 본격적으로 다음 그냥 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문자를 딱 주세요. 이번 주에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밤양갱 프렌즈 버전 다음 주 울랄라 기대하면서 이제 김다영 아나운서랑 직장인 탐구 생활 함께 할 텐데요. 좋습니다. 다영아나 오늘 함께 할 트렌드 뭐죠? 네, 직장 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직장 내 최고의 선배는 입니다. 철가루 김동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선배 중에서도 딱 들어가면 나를 담당해주는 차수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분들을 아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업디도 지금 이제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 신입 시절이 있었잖아요. 신인 시절. 네. 그때 좀 기억나는. 아, 저는 가물가물하지가 않아요. 저는 송은이 선배예요. 아. 뭐 신동희 선배 지금 선배 다 거론할 수 있는데 그 처음 갔을 때 저는 송은이 선배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아. 전부 다 어려서 90도 인사할 때 아 송은이 선배님 나 너무 만나고 싶었잖아. 반말했대. 나도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데. 아 반말하셨어요? 반말 비슷하겠대요. 유복기 아. 선배님 개인기를 같이 한번 해요 콜라보로. 아. 선배님이 표정하고 제가 아 선배님 소리를 주니까 선배님 소리 내고 제가 표정 짓고 어때요? 언니 나가 잊혀지지 않는 후배였대요. 난 아. 너무 좋았고
너무 잘 따랐고 너무 잘해줬고 잊혀지지 않죠. 첫 번에 그 반말을 하셔서 더 인상 깊으셨거든요. 성훈 씨도. 네, 지금도 뭐 우리 친한 뭐 이제 25년째 관계인데 네. 그러면 다양한 하는 이제껏 만난 선배 중에 진짜 최고다 아니면 나 좀 닮고 싶다 이런 분이 있나요? 이건 실명 권해도 좋아요. 모든 선배님들 다 닮을 만한 점이 있는데 저도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뭐 일에 있어서도 뭐 너무 완벽하신 분이고 그렇긴 한데 저는 그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이 삶을 이 방송을 뭔가 바라보는 태도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립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실명을 거론하면은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이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밤양경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오빠처럼 조금 이제 연차가 되면 얘기해도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 정도 되면은 공개를 할게요. 자 오늘 그러면 진짜 인생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관련 기사 들어주세요. 키워드 제보해주신 동건님께 100상 챙겨드리면서 다양한 아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 직장 내 최고의 선배는입니다. 음악 주세요. 채용 콘텐츠 회사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신의 Z세대 직장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선배, 사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Z세대가 꼽은 최고의 선배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주는 선배가 54%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2위는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선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선배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Z세대는 성격은 좋지만 배울 게 없는 선배보다 차라리 성격은 나빠도 배울 게 많은 선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는데요. 더불어 Z세대가 선배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역시 잘했네가 43%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일찍 퇴근해 실수할 수도 있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순위권 밖으로는 맛있는 거 사줄게 또는 나 다음 주에 휴가 간다가 손꼽혔다고 하는데요. 우리 Z세대 철가루들은 선배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성격은 아빠는 배울 게 많은 선배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최고 선배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주는 노하우. 선배군요. 그렇죠. 어쨌든 직장이고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배울 그러니까 게 있어야죠. 배울 게 있어야지 선배죠. 그렇군요. 진짜 저도 뭐 선배들 중에서 뭐 진짜 아낌없이 개그 스타일을 알려준 선배들도 많은데. 네, 송은희 씨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송은희 씨도. 송은희 씨가 실제 저한테 노하우를 많이 주고. 약간 개그라는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영향을 받았다. 성훈이 씨? 그것도 성훈이 씨. 네, 그런 것 같아요. 들으시면 너무 감동받으시겠다. 네. 듣고 계시죠? 네. 강성구님이 저의 최고의 사수는 칼퇴근하라고 해두시는 팀장님이에요. 그 신입 때 서로 눈치 보면서 퇴근해도 되나 싶은데 제 사수 팀장님이 성구 씨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항상 그 정시 퇴근해요 이러셨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숨도 쉬기 어려운 그 사무실 환경에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죠. 그렇다고 정시 퇴근하네 이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좋아요. 현 하나님이 전 혼자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선배요. 알려줄 건 알려주고 치고 빠지게 잘하는 사수가 최고입니다. 그러네. 잘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자꾸 참견해. 그건 조금 또 짜증날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면 그런데 야 우리 한정은님은 이렇게 문자 오셨네요. 오늘 기사는 너무 의외예요. 저는 관심 안 주는 선배가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노하우를 네. 아낌없이 주는 선배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집중 트렌드가 직장 내 최고의 선배잖아요. 다양한 오늘 퀴즈 뭐 해볼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기사에서 Z세대가 선배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중에서 1위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1번. 다영아, 가서 커피 한 잔 사다 줄래? 네 것도 내 카드로 마시고 커피를 부탁하는 선배의 말. 부탁은 그럴 수 있는데 내 것도 사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 좋은데? 그렇죠. 좋아요, 저는. 예문이 지금 약간 너무 좋은데? 좋은데 1위를 맞추는 거니까 한번 그렇죠. 들어볼까요? 야, 네. 커피 한잔 사다 줄래? 네 카드로. 이거는 너무 길지만 이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2번. 다영아, 나 다음 주에 휴가 가는데 혹시 내 일 좀 대신해 줄 수 있어? 일을 부탁하는 선배의 말. 요거는 근데 또 내 일이 아닌데 선배 일을 하면서 조금 나도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렇지 아니면 않겠어요? 이거죠. 다영아 나 다음 주 휴가 가는데 혹시 내일 좀 저기 대신 줄 수 있어? 이거 카드 좀 쓰고. 아 무조건 이게 뒤에 카드가 나오면 아 좀 괜찮네 또 느낌이. 아니 근데 1, 2번이 약간 예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카드를 넣으니까 왜 이렇게 괜찮지?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 자 이제 3번 한번 가볼까요? 3번. 와 우리 다영이 역시 믿고 맡겨도 된다니까. 우리 다영이 짱 잘해. 역시 잘한다는 선배의 칭찬. 아 요거는 카드가 안 나와도 기분이 좋다. 그렇죠? 그렇네요. 하나가 딱 나오네요. 그죠? 정답은 뭘까요? 기사에 나온 1위를 맞춰주셔야 돼요. 1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재미있는 오답도 환영하고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릴게요. 놀이 등동아 정답 보내주시고 저 다영하나의 추천곡 오늘 플레이리스트 뭐죠? 네. 나를 발전시켜주는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Better Now 포스트 말론 노래 가졌습니다. 듣고 왔고요. 8시 45분 1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의 트렌드 직장 내 최고의 선배. 자 그리고 조금 전 우리 Z세대 직장인들이 선배한테 제일 듣고 싶은 한마디 뭘지 자 정답 많이 오고 있죠? 네. 2090번님. 정답은 3번. 선배에게 카드는 필수템인가요? 크크크 하셨는데 필수템인가요? 아, 뭐 진짜 또 없는 것보다 또 있는 게 나았긴 한데 아. 또 너만 사주면 또 그렇죠. 아, 그렇죠. 저는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후배가 생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알았죠, 알았죠. 네. 문미영님도 3번. 근데 왜 1번이 더 끌리죠? 처음에 제일 끌렸어. 어, 이렇게 약간... 나가면서 쉴 수도 있잖아, 사실. 그렇죠. 나도 그 생각했어. 난 심부름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냥 산책도 어. 한번 하고 밖에 아, 그러니까 안에 앉아 있으면 좀 답답한데. 6061번님도 3번 칭찬은 야근에 찌든 회사원을 춤추게 합니다. 그치, 그치. 칭찬은 다 좋죠. 아니요. 근데 우리 김주원님이 3번. 근데 꼰대와 MZ의 중간에 껴있는 과장으로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할게요. 근데 칭찬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좀 물어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그냥 선배가 해주세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맞아요. 그렇네요. 어.
우리 주원님 좀 화가 좀 많이 나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근데 좀 가만히 있는 후배들한테 다가가서 먼저 말 거는 게 또 어렵다고 그렇죠.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 주원님, 자 숙인절미, 아 주원님 포함해서 모두 숙인절미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드시면서 좀 푸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넘어가봐야 되겠죠. 네. 수요일의 힐링 타임, 직장 연애 보고서 만나볼까요? 7653번님, 다영아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괜히 아나운서가 아니네요. 목소리에 연기력까지 100점 만점. 아, 오. 저 이런 말 너무 좋아요. 그래요. 오, 다 칭찬, 칭찬이네요. 목소리, 목소리. 그쵸? 제 칭찬은 없네요. 자, 그럼 214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 214장. 야, 너는 젊은 애가 소개팅도 안 하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운이 좋게도 대기업 전자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동기들 중에서도 특히 어린 편이라서 신입사원 연수 시절부터 예쁨을 듬뿍 받았는데요. 그중 저와 남매 케미를 자랑했던 동기 오빠가 있었습니다. 다영아! 어? 오빠! 여기서 뭐해? 왜 통근 버스 안 타고? 아, 6시 버스가 만차래. 7시 거 타야 될 것 같아. 아, 아직 50분이나 기다려야 해. 잠깐 기다려봐. 내가 기숙사에서 참아줄게. 오늘 나도 서울 가니까 같이 가자. 우와, 진짜? 나야 완전 땡큐지. 그렇게 처음으로 동기 오빠가 운전하는 차에 타게 됐는데요. 오, 운전 좀 하는데. 오, 팔뚝 좀 멋진데. 난생 처음으로 운전하는 남자의 옆자리에 탄 저는 힐끔힐끔 오빠를 쳐다보기 바빴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뭐 약속 없어? 응, 약속은 무슨. 누워있기도 바빠. 너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 젊은 날을 왜 그렇게 허비하냐? 아, 됐거든. 오빠처럼 취미 부자로 사는 거 나 진짜 못해. 오빠 지금 뭐만 했지? 수상스키에 스카이다이빙, 겨울에는 스키? 보드? 생각만 해도 삭신이 쑤신다. 아, 나 안 그래도 지금 한강에 패들보드 수업받으러 가. 강습은 1시간이면 끝났는데 집에 갔다가 나올래? 한강에서 야간 푸드트럭 그 열린다는데 그거 같이 가든가. 어? 야간 푸드트럭? 어, 그냥 맥주 한잔 하게. 오빠가 꼭 나오라고 사정했으면 귀찮다며 안 갔을 텐데 집에 가려면 가고 아님 말고 라는 두의 무심한 말투에 괜시리 구미가 당겼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가보고 싶긴 했어. 9시에 만나. 정신없어. 한강의 역대급 인파에 걷기조차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제 주위가 한적해지면서 널널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어? 뭐지? 어? 다영아, 저기 닭꼬치 어때? 뒤를 돌아보니 오빠는 괜히 모른 척 제 뒤에 서서 두 팔로 둥글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불편하지 않게 저를 에스코트해주고 있었습니다. 뭐야, 사람 설레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약속이나 한 듯 오빠 차를 타고 함께 서울로 올라갔고, 그렇게 한 달 반쯤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오빠는 운전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툭 던지더라고요. 야, 근데 넌 왜 금요일마다 약속이 없냐? 젊은 애가 소개팅도 안 해? 참나. 아니, 그런 오빠는? 오빠도 약속 없잖아. 야, 나는 일부러 안 만드는 거지. 핑계 좋다. 왜, 이 좋은 불금에 약속 왜 안 만드는 건데?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 나는 내가 약속 안 잡는 이유는 너 때문에. 어? 지금 너랑 서울 안 가면 또 일주일 기다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다영아, 나랑 만날래? 금요일 말고도 매일매일. 참 그날처럼 그댈 보면 행복해져 떨림을 잊었던 마음도 터질 듯 설레마치 팝콘 달콤해진 맘이 매일. 갑작스러운 오빠의 고백에 저는 아 뭐야, 누가 고백을 이렇게 갑자기 해 라고 말하면서도 내심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티격태격 남매 케미를 자랑하던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4년째 예쁜 사내 연애 중입니다. 사랑스럽게만 보이는 마음 당신과도 나누고 싶은 이 마음 뻥 하고 터질 것 같은 기분 처음 그날처럼 그댈 보면 행복 직장 연애 보고서 오늘은 공주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릴 거고요. 오 송태종님이 연애 스킬 배웠네요. 무심한 척 던져야 하는 거군요. 무심한 척 그죠. 우리 매주 배우긴 배우잖아요. 그쵸? 스킬. 이러는 지금 다 돼 있어. 저기 꽃이 어때? 이렇게. 자, 근데 정민주님이 사랑의 불시착 현빈급 에스코트 싱크. 아, 그러니까요. 이게 호감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죠. 이거. 아니면 그냥 치게 놔두지. 길 만들어주고. 홍성민님도 저도 운전 잘하는 남편한테 홀딱 반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운전 잘할 때 그죠. 힘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근육. 우리 김호연님이 직연서 철없디 치명적인 척 두근. 김은지님도 애들 학교 보내고 식빵에 차 한잔하고 있는데 헐 대박 심쿵. 아 지금 딱 커피 한잔하면서 들으면 딱이죠 이 시간. 임윤정님도 네. 직연서 남주는 변우석씨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파임 한번 나와주라. 한번 나와주세요 변우석씨. 요즘 뭐 변우석씨 계속 뭐 인별그램 봐도 뭐 예전에 그 모델했던 뭐 그거랑 사진이 많이 뜨더라고요. 아 변희석 씨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한번 비워주시면 제가 자리 양보해드릴게요. 수요일에 오세요. 수요일에 오세요. 6318번님 연애 3년 차인데 제 연애보다 설레요. 아 그러니까요. 3년 차 되면은 네. 연애 초반 떠올리시면은 됩니다. 네. 진짜 아니 매일매일 다 금요일 말고도 매일매일 하는데 우리 장민우님도 철업디도 당장 누구라도 태워서 한 건가요? 송은희 씨 모시고 가시죠. 차가 없어서. 아, 택시 타고 갈까요? 차를 누나를 줘서 우리. 아 진짜 그러니까 매니저 차 그것도 안 되잖아요. 또 느낌이. 아 그건 안 돼요. 둘만 있어야 돼요. 그래요. 일단 그렇다면은 광고 듣고 올게요. 김영진의 퍼 FM 3화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최승규님이 변진섭 형님이 모델 출신이라고요? 하셨는데 변우석님이요 승규님. 아 우리 다영아 나갈 때는 변우석이라고 했는데 네. 제 분이 변우석이라고 했는데 또 DJ 또 발음 논란. 네. 변우석이었고요. 네. 한유리님이 은희 언니가 차 몰아야 할 판. 시즌도 그랬어요. 아 그럼 되겠네. 민강 갈 때 송은희 씨가 몰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정희연님도 오늘 송은희 씨 출연료 드려야 할 듯. 크크크. 아 그러네요. 처음부터 없습니다. 최경진님 혹시 사연자님 직장이 파주인가요? 우리 회사 아는 분 스멜이 나네요. 그거는 없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경진 씨 물어보고 맞는지. 공주희님이시잖아요. 공주희님 한번 물어보세요. 네. 김영희님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더 듣고 싶다. 나도 안 끝났으면 좋겠다. 다음 주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만간 변희석 씨 오실 걸 알고 있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오세요. 네. 수요일입니다. 험프데이. 자 오늘도 여러분 수요일 험프데이 지치지 말고 서지지 말고 전화를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지칠 때는 영수리랑 다윤이 이제 샷업.